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53%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또 주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진단 유진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성장주 가면 네카오 갑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항상 같이 따라가 주는 것 같은데요. 간밤에 나스닥 훈풍이 불었어요. 뭐 이거는 훈풍이라고 말하기에도 더 거센 돌풍이 불었죠. 그로 인해서 오늘장 국내 성장주들이 오르고 뭐 카카오 그룹주, 네이버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성장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이제 나스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국내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나스닥이 플러스 4.41% 반등을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보였던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을 좀 조절하겠다 연설에서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는 계속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0.25% 금리에서 현재 4% 금리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유례 없이 금리 인상을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0.75%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적으로 강행을 했었다 보니까 이 성장주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도 기업 전망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는데요. 이번 이제 조절론으로 인해서 이제 피크가 지났다.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연준에서 말하기를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좀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4%대 금리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내년까지는 5%로 최대값인 5%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5, 50bp 빅스텝을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 남은 50bp 빅스텝 정도만 시장에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너무 저점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온기가 좀 받아들여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장주들이 오르면 네카오가 같이 그냥 오른다. 사실 나스닥에 이렇게 급등한 날 거의 어김없이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성장주들이 가기 때문에 그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이 두 종목이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밸류가 깎인 네이버 카카오가 갈 때가 돼서 가는 건지 이들의 지금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지요? 네, 사실 시장에서도 반복된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반복된 학습처럼 나스닥이 좋으면은 국내 성장주도 좋다라는 이런 반복된 학습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시장에서 이미 저평가된 밸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둘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유례 없는 미국의 긴축 사이클 때문에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란 단어가 이번 연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유례 없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다.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타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이런 매크로 환경이나 금리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적인 이런 매크로 환경은 안정이 될 거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온플법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되면서도 좀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자율 규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즘에는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인터넷 온라인 광고로 좀 핵심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온라인 광고가 74%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도에도 1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 성장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카카오뿐 아니라 페이,
뱅크, 그 크가 그룹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성장주지만 뭔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카카오뱅크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걸까? 이런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조금 더 시총이 작아서 그런 걸까? 별의별 생각 다 해봤어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이들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봄을 기다리는 푸른 새싹이라고 한 줄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좋은 이유도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곧 금리 인상을 또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장주로는 좀 네이버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온풀법이 다시 한번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리스크가 덜한 네이버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더 눈에 띈다. 가격 전략을 볼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으로는요, 이번에 매수가는 19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2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 좀 음봉 전환한 건 아쉽긴 한데 19만 원 매수 가능하면 현재 19만 500원이거든요. 지금도 가능해 보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 반복된 학습으로 인해서 오늘도 반등이 나왔지만 알고 보면 지금부터 관심을 둬야 되는 이제 봄의 새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리스크가 덜한 네이버를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메타버스가 열립니다. 앞서 현동이 덕분에서 저희가 메타버스 기기 이야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내년 CES 화두가 메타버스의 XR 기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냐? 애플, 삼성의 기기 출시가 정말 다가왔거든요. 이 시장이 속도를 내는데 훨씬 더큰 역할을 주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으로는 향후 2년간 현재 시장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관심을 받으면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들을 좀 시장에서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적잖이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뭔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에서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약 60조 원으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투자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좀더 빠르게 과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제 컨퍼런스가 추진이 되고요,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소니, 삼성과 같은 곳에서 XR 기기들을 출시를 하면서 경쟁력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들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서 시장에서는 좀더 가파르게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XR 기기 시장이 저희가 앞서 뉴스를 살펴봤는데 스마트폰과 맞먹는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스마트폰은 사실 1인 한 대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분들은 뭐두 대, 영업용 때문에 두 대를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 XR 기기 시장도 정말 이렇게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는 시장인가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 예견된 성공이 보장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강제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각국 이제 국내외 글로벌에서 이제 해외 이제 규제들이나 환경 규제들이 강화되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반등을 나왔던 거고, 지금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호입니다. 저희가 뭐 요즘 PC 같은 경우나 핸드폰 같은 경우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강제된 수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점차 플랫폼들이 연결되면서 그런
기기들이 수요가 강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쓰게 된다면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 시장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에 굶주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유행을 선두로 주자로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삼성과 뭐 애플, 메타, 뭐 아마존과 같은 곳에서 대규모 기업들에서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핸드폰과 같이 연동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성공은 아니지만, 전기차처럼 급격하게 성장할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거고, 수요에 대한 폭발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메타버스의 존재를 알리는 한 해였잖아요, 연말에.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는 사실 메타버스 하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에서 그 시장 안에서 신입 회원들의 뭐 미팅을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네. 남의 세상 이야기 같아서 와닿는 게 없는데, 내년에 정말 기기가 생긴다면 저도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XR 기기, 커지는 메타버스 시장에 선입 시스템을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먼저 한 줄평으로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굶주린 사람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분히 지금 이미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LG이노텍, 그리고 APS 홀딩스, 나무가,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식으로 OLED 쪽, 미니 OLED 쪽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꼽는 것이 이제 LG 이노텍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뒤에 업고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그 LG 이노텍을 통해서 납품을 진행하는 그런 아래쪽 벤더사들을 좀 주로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탑픽으로는 LG 이노텍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LG 이노텍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 매수가 30만 원 드리고요. 목표가 37만 원, 그리고 손절가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쪽 문제로 노이즈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분할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LG그룹주들은 내가 사면은 중국발 악재가 나오고 내가 팔면은 애플카 이야기가 나와서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LG노텍의 경우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죠. 그렇죠. 애플이라는 고객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아이폰이든 아니면 애플카든 여기에 메타버스 XR 기기든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저희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보다는 LG 이노텍을 선호하고요. 마지막 사망시 만나보시죠. 결제하고 보세요. 하이브가 결제하고 보랍니다, 여러분.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100만 구독에 연 1,100억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료 구독 서비스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뉴진스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뉴진스를 시작을 해서 포닝이라는 어플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현재 2023년 1분기 중으로 위버스 입점하면서 뉴진스 외에 여러 아티스트들에게도 좀 적용할 모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 모델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이전에 다른 사업자 같은 피어 때 대비했을 때 또 100만 구독자 당시에 이제 500억이라는 매출 규모가 나왔었고, 그리고 180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포닝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 같은 피어 때 대비, 같은 비즈니스 경쟁사 대비 구독료가 2배 이상인 9,90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제 비즈니스 경쟁사 대비해서 매출도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진율도 50% 이상으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를 모으는데도 같이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 이제 어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분기만에 100만 구독자를 이제 구독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 회사 이제
소속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구독자 수가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뺏은 매출을 조금 더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팀장님 최근에 멜론 뮤직 어워드라던가 마마 시상식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서. 아니, 제가 봤는데 거의 하이브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의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참석하지 않아도 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이브도 있지만 요즘 뭐 르세라핌, 뉴진스가 인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하이브 밑에 있는 산하 레이블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하이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BTS의 공백을 하이브가 다 채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지 어때요? 좀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뭐 물론 방탄소년단의 공백이 작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네네. 네. 워낙 시장에서 하이브를 이만큼 성장시켜 온 것도 이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하이브 하면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그냥 많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과도하게 주가 하락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2023년에 또 신규 라인업들이 총 네 팀이 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를 제외를 하더라도 이전에 말씀하신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이런 여러 아이돌 팀에서 이미 매출 기여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팬덤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023년도는 2022년도 수준으로 좀 매출이 마감이 되겠지만 적어도 방탄소년단이 빠진 그 구멍만큼은 어느 정도 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진이나 아니면은 영업이익단에서는 신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의 투자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훼손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는 만큼 매출액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그 군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겠지만 그래도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일단 여 그룹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제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기에 하이브를 눈여겨볼까 하고 검색했더니 이번 달 의무 보유 물량이 또 해제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9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번에 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12월 9일 날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230만 주, 약 발행 주식수 대비 5.56%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 지분은 이제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하고 해외에서 JV 를 설립을 해가지고 NFT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23년도에 나올 신입 아이돌들 네 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번에 신규 사업 모델 이미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확인한 그 사업 모델로 인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메꿔주는지 그거를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이브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네, 하이브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오늘 매수 세 종목 다 예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전히 또 매수가 15만 원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이브도 오늘 매수해봐도 괜찮다. 이번 달 의무 보유 물량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가져가겠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오늘 하이브를 포함한 세 가지 상황실 모두 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덕화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